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지금 오늘은 포토샵 들어갈 차례죠? 포토샵에 헤더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시면 네. 이쪽에 기본 틀 1번, 2번 요거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들어갈 차례죠. 네, 여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2번 작업해 줄 거고 골뱅이 2 요거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리드 샘플까지 다 해놓은 거고요. 이제 메인 부분 들어갈 차례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 그리드 살짝 빼고 이쪽에도 샘플 하나 넣어줘가지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쪽에 박스가 좀 들어가고요. 로고가 들어갔는데 로고는 제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아마 여시면 로고는 나올 거고요. 로고부터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로고부터. 네, 요거, 제 거에 보면은 로고 이렇게 제가 다운받아 놨습니다. 네, 요거고요. 요거 배치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살짝 넣어줄 거고요. 로고 들어갔죠? 샘플 빼서 여기 보시면 헤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여기서 너무 좀 크긴 한데 요거 보시게 되면 로고 해상도 깨지지 않게 해주려면 스마트 오브젝트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해상도 유지시키려면 지금 해상도가 좋죠.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 걸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요 상태에서 요쪽 얘만 따로 또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메가박스만 따로 뺐습니다.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얘만 이제 요쪽에 보시면 여기 로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도 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이렇게 해서 빼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딱 영역마저 잡아가지고 빼주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빼놨고요. 그래서 요거는 로고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여기는 로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고를 빼놨으니까요. 이쪽에다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로고 위치가 요 정도 되겠죠. 이쪽이랑 두개 잡을 거고서. 그래서 헤더도요. 크게 보시면 이쪽에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서 헤더 부분에도요, 이쪽 배너 말고, 여기다가 로고라고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이쪽에다가 또 플러스 만들어서, 여기는, 메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헤더는 크게 보시면 메뉴하고요, 로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이름을 여기는 메뉴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네, 여기는 로고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 안에다가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메가박스 얘만 이쪽에다가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로고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이쪽에다가 사이즈 대충 이렇게 맞춰 줄게요. 여기다가 요 정도 해서 시작점은 여기니까 네,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줄게요. 맞춰 줄 거고 그 다음에 요쪽 오른쪽에 뭐 시애터 메뉴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요것도 추가해 주세요. 얘도 이렇게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넣어 주죠. 뭐 여기다가 살짝 우선 대충 잡을게요. 우선 대충 잡고요. 다 완성이 된다면 이제 크기 조절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다 들어갔죠?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뭐 라이프 로고 이렇게 작업을 해줄 거고 로고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메뉴 부분은 이쪽에다가 지금 완성된 거 확인해 보면 완성된 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완성된 거를 이쪽에다가 네, 요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완성 디자인 작업이 들어간 건데, 요거 완성된 겁니다. 요거, 요렇게. 이쪽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제 완성이 될 거, 요거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다 살짝 한번 넣어주시고, 메뉴가 들어갈 건데, 사이즈 한번 볼까요? 메뉴가 요 정도 됐네요. 그래서, 레탱글 박스 만들어서 요쪽에다가 요렇게, 요 정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줘서. 여기다가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샘플을 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면 요게 총몇 개가 있는 거냐면 몇개 있는 거죠? 셋, 넷, 다, 여, 7개가 있는 거죠. 오케이. 얘가 7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7개를 만들 거고요. 딱 맞죠? 그래서 사이즈는 색깔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 색깔은 여기 있는 거다 완성된 거 참고할게요. 색깔은 C6, C6으로 작업해 줬고요.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 보더 값을 요 박스한테는요, 보더 값을 이쪽에다가 저는 2픽셀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색깔을 C6, C6으로 넣어줄 거고요. 네, 2픽셀 넣어줄 거고, 이쪽은 아마 하얀색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총 7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하나 넣어주고요. 겹치니까 1픽셀 이렇게. 네, 이렇게 또 겹치게 해주고. 여기도 또 복사해서 Shift도 누르고 누르고 두,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도 네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여기서는 Shift도 누르고 다섯 개, 여섯 개. 그 다음에 일곱 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살짝 삐뚤어졌고 7개가 들어갔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로고본이 상당히 크죠? 얘가 로고가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히 더 줄여줍시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좀더 줄여줄 거고요. 딱 맞춰줄 거고 이렇게 해주고 얘도 요쪽 라인 글씨 있죠? 여기 딱 글씨 여기 무대에 있는 부분에 거기에 좀 맞춰주는 게 그래도 좋겠죠? 거기에 또 맞춰줘서 크기는 이쪽에 좀 맞춰줄 거고요. 오케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제 요거 부제목은 Shift를 누르고 한 번, 두 번, 한 20픽셀 정도 때렸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작업해 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확인해 보면, 네. 옳지 비슷하죠? 네. 한 30픽셀 정도 띄우면 될것 같습니다. 30픽셀 정도. 정확하게 한번 더 Shift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쪽에 이제 에어리어 부분은 살짝 꺼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여기 메모리 7개가 들어갈 거겠죠. 7개가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이쪽에다 글씨를 좀 써줘야겠죠. 로그인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글씨가 들어갈 거고요. 글씨가 어디 들어갔냐. 여기 있네요. 지금 우리가 로고가 있고요. 오케이, 여기 글씨 있죠? 얘는 메뉴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글씨, 로그인. 로그인이라고 쳐줄 거고요. 얘 사이즈는요, 이쪽에 미리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해 보면, 30에 볼드 해서 444로 작업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다가 30픽셀. 30픽셀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15픽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노트스에 볼드체로 작업해 줬고요. 여기는 444였나요? 444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네모 박스 하나 만드신 다음에 글씨 하나 체크하셔 가지고요. 정렬 살짝 이렇게 시켜 주시고 정렬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씨도 하나 만드시면 되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쪽에도 글씨 딱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도 글씨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는 영화라는 거 들어가고요. 영화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한 번씩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두개 선택했죠? 두개 선택해서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큐레이션 작업해 주신 다음에 선택하고 선택해서 여기다가 또 정렬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로그인 부분을 선택해서 영화관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영화관 선택하신 다음에 다 선택이 됐네요. 선택하고 선택해서 또 정렬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관 다음에 뭡니까? 특별관입니까? 특별관 해서 선택한 다음에 특별관 선택해서 정렬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톱. 그래서 요 레이어만 보면 아 디자이너 실력이 요 정도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요 깔끔하게 작업해 주십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다 기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작업하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고 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이너들도요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죠. 실제 이제 크기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될 거고요.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탭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되시고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네, 이 정도에서 얘를 숫자 5로 누르시면 투명도 조절되죠. 네. 그래서 이거 살짝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2 누르시면 더 투명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우리 글씨가 좀더 작긴 하네요. 그죠? 작긴 한데 좀더 작은 것 같긴 해요. 좀더 작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러면 살짝 좀 줄여줄까?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글씨 크기를 34 정도? 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34면은요, 17 정도 해주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해주시면 또 다시 정렬시켜줘야 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번거롭긴 한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끝났습니다. 메뉴 부분 끝났죠? 메뉴 부분 끝났고 얘는 뭐지? 두 번째 배너 부분이죠? 헤더에지 메뉴 끝났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메뉴 끝났고요. 끝났죠? 로고, 간단하게 로고 두개 들어갔고요. 됐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헤더가 끝났고요. 원래 사이트 한번 볼까요? 메가박스 사이트 한번 가서, 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케이. 요거 또 새로 나온 거 있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너 작업 들어가야 되겠죠? 배너 작업. 우선은 배너 작업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바일 작업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